대신증권이 라인 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자발적 보상에 나섭니다. 대신증권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라임 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%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결정했습니다.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%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. 선 보상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익에 대한 정산이 진행됩니다. 만약 선 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 금액이 더 많다면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대신증권은 내달 중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 내부 통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, 판매와 사후 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 특히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때 상품 내부 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.